이슈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단단한 숫자 위에 좋은 스토리가 덧받쳐준다면 주가는 결국에 상승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산주 실적도 좋고 그만큼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 업종인데요. 관련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수탁의 김태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산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도 관련주들이 강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국군의 날이어서 뭐 관련주가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시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부각이 됐어요. 어떻게 네. 보이십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또 지금은 중동에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연휴 시간에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나 또 이런 그 아랍 또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와의 전쟁을 또 벌이면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방산주에 몰릴 수밖에 없고 이 방산주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2년 동안 수출을 많이 해왔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 폴란드같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바로 옆에 나라에서 대규모로 우리 무기를 수입해 가면서 우리나라 이 방산주들이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이 수출주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서 이 방산주에 대한 추종 매매를 많이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 즉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라도 그 타이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 방산주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시장의 관심이 계속될 수 있고 또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또 냉정하게 좀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각각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뭐 상승 탄력을 받고 있지만 왜 주가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종목별로 좀 따져볼까요? 네. 그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이라는 자주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명품 무기로 인정을 받았죠. 그만큼 수출이 많이 되는 이유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이 K9 자주포가 성능면이나 가격면이나 수출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그런 성능과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 독일이나 러시아 또 중국산 제품에 비해서도 가격도 능력도 또 이런 그 각 지역에서 그 자연 환경에 맞는 그런 운용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죠. 그리고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UAT에 이제 대규모로 수출되고 했는데요. 이런 유도 무기들은 우리나라가 그 지금까지 수출하지 않았던 그런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LIG 그 넥스원의 이런 유도 무기들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서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현대 로텐 같은 경우는 흑표2 전차를 무기 시장에서 이번에 내놓으면서 그게 폴란드 시장에서 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K2 흑표 전차는 서방 전차와 우리 그 러시아 전차의 그 장점들을 뽑아서 만든 가장 최근에 만든 자유세계에서 만든 가장 최첨단 이 전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현대 로템의 K2 전차도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특히나 풍산 같은 경우는 미군이 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해주면서 그 비어있는 무기고를 우리나라 풍산이 그 채워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이 방위산업체들은 단기간에 양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공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이 방산주들이 특히나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많은 방산 기업들은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빠르게 또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D의 강점이 있고 또 프라이스 가격에 대한 장점도 있는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방산주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두 이슈와 그 종목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그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그 바로 남부 레바논을 폭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군사
그 아랍계의 그 이런 뭐랄까요? 이 테러 단체라고 하긴 뭐하고 그 거기에서는 확실히 그 이 아랍인들에게 선택받은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무장 단체니까요. 그런데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뉴스들이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키우는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게 방산주들이 전쟁과 밀접한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다 보니 그런데요. 하지만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 우리나라 방산 무기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러한 실제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에 직접적으로 우리 무기가 수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나 방산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하지만 이런 방산주들은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특히나 이 빅텍이나 휴비스, 그러니까 빅텍이나 스펙코나 그 이런 그 중소형주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거는 그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습 효과라는 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뉴스를 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를 보면서 뇌동 매매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그 장대 양봉을 만드는 그림을 많이 그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종목들은 이 관련된 전쟁에 관련된 뉴스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형주인 진짜 무기를 수출하는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또 이런 한국 항공우주 같은 그런 업체들과 이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펙콘이 빅텍이니 뭐 이런 종목들하고는 확실하게 좀 차이 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진짜 수혜해 주는 대형주인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뭐 헤즈볼라 지도자들의 사망 사건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은 방산주에는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헤즈볼라 지도자가 죽었다는 뉴스는 실질적으로 이 중동 전쟁이 확산될 수 있는, 즉 확전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을 그 기존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공격하던 것과 다르게 레바논이라는 바로 위 인접 국가를 공격하면서 거기에 있는 헤즈볼라 수장을 이번에 폭격을 통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쪽 지역에 어떠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란이 여기서 직접적인 발언을 하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랜만에 이 국제유가 100불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 100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다가 이 정책을 이제 접고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환한다고 해서 국제유가가 안정화된다는 기대감이 커질 때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 국제유가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국제유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돈을 버는 산유국들은 솔직히 좀 불안한 것들도 많고 불안하다 보다니까 이런 무기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무기들을 대량으로 사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들 중동 아랍 국가들은 우리나라 무기보다는 중국산 무기를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게 작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아랍의 사우디를 그 급빙 방문하면서 이 중국과 이 아랍 산유국들이 그 끈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은 이 셰일오일을 통해서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 아랍의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은 아랍에서 그러니까 중동에서 발을 빼고 있는 때 이 중동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중국은 이 아랍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안보 우산을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쪽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무기들과 이 중국 무기는 강력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종목을 어떤 걸 봐야 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중소형주는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 수출하려면은 아무래도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중소형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이러한 뭐 구조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무기를 그러니까 물건을 상품을 수출을 할 때 그 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가격을 협상하고 수량을 협상하고 이러면서 할 것 같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무기 수출이라는 건 살상 무기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무기 수출하는 지역에 대한 규제도 함께 하고 있죠. 민간 기업이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무기를 수출할 때 이 샘플로 보내는 무기를 우리나라 국군에 납품했던 무기를 하나 대여해서 그걸 빌려서 그 외국에다가 샘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대여료도 좀 지불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대기업들이 이 무기 수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 이 국산 무기들 특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다른 이런 그 대형주들은 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소형주들이라고 해서 이 시장 내에서 이런 이슈가 많이 발생할 때 주가를 많이 또 급등시키는 이런 작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로 내수 시장에서 국군을 상대로 해서 무기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청이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과 이 중소형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가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지난번에 이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을 확충을 해서 이 지급보증이나 이런 수출에 대한 차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그 이런 국산 무기들이 대량으로 해외에 많이 수출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에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급보증이나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차관을 제공해서 무기를 살 수 있는 돈을 해외에 빌려주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수출이 이루어지다 보면 한국 그 산업은행,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자본을 추가적으로 더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주의 그 수출에, 무기 수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종목까지 함께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무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뉴스가 있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으시고 특히나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럭히드 마틴이라는 말을 들은 만큼 육해공으로 다양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다른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이 방산업체들의 견제가 꽤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출에 있어서 호주의 이런 그 육상 레드백을 수출하는 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시장 내에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이 회사 실적에 진짜로 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스탁의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방산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